메보센트라는 향수 공방을 운영 중에 있는 이주용이라고 합니다. 센트가 향기거든요. 그래서 기억 플러스 향기. 향기라는 게 뚜렷하긴 한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거의 모토가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성향 분석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만들고 싶은 것들을 체크 포인트 해주시면요. 제 머릿속에는 아, 이분께서는 어떤 타입이다, 어떤 취향이다, 성격까지 다 보여요. 그러면은 제가 탑노트, 미들노트, 라스트노트 이렇게 세 노트로 구분되어 있는 향료들을 천천히 드려요. 향이 다 끝나시면은 이제 샘플을 만드시는 건데 마음에 드시면 이제 그걸 본 제품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고객 맞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맞춤 향수라고 얘기는 해요. 저는 툴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요. 다만 방임한다는 게 아니라 고객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알고 그걸 드린 다음에 자유롭게 놀게끔 정말 그냥 나만의 향을 갖고 싶은 분들 비싼 돈을 들여도 향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아닌 거거든요. 개인이 만족할 만한 향을 찾는 니즈가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메모센터를 찾아주시면은 제가 성심을 다해서 정말로 그분만의 향을 찾아드리는 거죠. 이렇게 좋은 날개가 없어요. 솜씨당 같은 훌륭하고 뭔가 되게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그런 곳이 솜씨당이에요.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다른 부분에서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그 부족한 거를 채워주고도 넘친 만큼 큰 날개 같은 그런 존재예요. 저한테는 솜씨당이. 그냥 놀러 오시면 좋겠어요. 조향하기, 그러니까 향수는 만드는 게 재미있는 놀이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갖고 놀 장난감처럼 한번 와주셔서 즐겁게 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시고 많이 놀다가 즐겁게 어떤 추억을 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